네, 어바웃 채널 다림입니다. 저는 지금 문경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문경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좀 디자인 작업을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팀을 만나러 문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먼길 오느라 고생했어. 자연스럽게 술밖에 없네요. 여기 술 파는 데니까. 커피 내려놨어. 밥 먹으러 가는 회의를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한다. 밥 먹으러 가는 회의야 이거? 다리브가 지금 문경에서 해야 되는 일이 헬로우 문경 같이 브랜딩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이거 브루어 투어 하는, 네, 양조장 소개하는 꼭지를 일단은 넣어야 되고, 컨텐츠 영상 촬영을 영상 촬영을 넣어야 되고,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헬로우 문경 술, 맥주, 그 다음에 이제 술 사업하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 구상, 그거를 프로그램 구상한 거를 여행 상품으로 패키지를 어떻게 만들지 디자인적인 부분. 그래서 메인은 헬로우 문경 브랜딩하는 건데, 거기 안에 어떤 굿즈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아이디어를 계속, 네, 우리가 도출하는 과정이랑, 네, 그 다음에 적고 있어? 저? 적고 해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리는 대학 가고 사회 직장 나가는데 난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안 죽으려고 병원 찾아댕기다 세월 다 보냈어. 이 정자 관리하게 된 원인이, 예, 내가 젊을 때 하도 고통이 오고 내 마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저 참교, 저 송미선 문장대 그 고문 떨어져 죽어서 고문 까마귀 밥이 되려고 갔어. 명이 왜 뭐 죽기가 고치겠는데, 내가 시공부도 안 했는데 그 바위에 떨어져 죽으려고 가가지고 시가 한 수 나왔어. 세월은 흘러도 백발이 되었는데 문장대 바위 너는 무슨 약을 먹고 늙지 않았느냐. 늙지는 않았으나 발이 없어서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지 못하는데, 너는 발이 있어서 보고 싶은 나를 찾아왔으니 나보다는 낫지 않느냐. 남은 인생 즐겁게 살다 가고. 그렇지, 바오가 죽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죽고 거기서 대성 통곡을 큰 울고는 돌아왔으니, 그 바오 공덕을 갚을 길이 없잖아. 그 내가 이 바오에, 이 바오에 마음을 두고, 네, 그 후로 내가
만날 정자 나와서 쓸고 닦고 항상 내가 그 집을 했어. 그래가지고 참 이 공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이때까지 네. 살았어. 그래 이제는 좀 친구들도 찾아오고 먼데 손님들도 찾아와서 참 즐기고 가고 이렇게 내 마음이 풍해요. 어르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쉬시면서 일하세요. 더위 먹어요. 여. 여. 여기는 뭐 왜 거봄이야? 여기는 국민여가 캠핑장 스머프 마을입니다. 지금 저는 문경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러 문경의 이제 관광 스팟들을 돌아다니면서 문경이란 도시를 이제 관광적으로 어떻게 브랜딩을 할지를 여러 팀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문경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에요. 문경 세제도 있고 사과나 오미자 등등 뭐 이런 지역 특산물도 있고 그런데 아직 도시 자체가 그렇게 잘 브랜딩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외부인들한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 가지고 관광적으로 잘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스팟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디렉팅을 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런 걸 찍어? 다 찍어야 돼. 아, 오줌 마렵다. 재영이가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스머프 황토방에서 머물면서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얘기를 같이 할 생각이에요. 저기 똘똘이방 저길로 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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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춥겠어? 좀 추운데요, 와보니까? 네. 네. 여기 너를 위해서 지금 따뜻한 커피를. 아, 감사합니다. 멘트를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멘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야지. 찍는 거야. 너가 언제 슛 들어가면 이거라도 좀 해주는 거야. 이런 거 없구나. 저는 지금 오미나라에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춥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뭐 하는 데죠? 오미나라는 오미자를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드는 곳이에요. 와인을 탱크에서 이제 발효됐던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끝나면 이쪽 오프탱에 옮겨가지고 숙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그 꼬냑 생산할 때 이런 스타일의 알렘빅 증류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증류를 하는데 동일한 스타일로 저희가 프랑스 쪽에서 수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열어가지고 마셔. 자꾸 일부러 그러네. 마셔봐. 자꾸. 여기 다리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산이 PD.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해주세요. 아, 저는 톤도시 운영하고 있는 박관비라고 하고요. 저는 장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문경주조 갔다가 그다음에 단산 갔다가 이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5시나 6시쯤 출발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아. 그러면 8시에서 9시 정도에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보통만 네. 몇 군데 어떻게 시작을 할지 그런 계획들까지 같이 공유해서 네, 올해 아무튼 잘
하반기에 세팅을 해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날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틀어놓을 테니까 반복 재생이에요. 기선제압을 위한 큰도시 분들을 납치하러 갑니다. 저분들이 지금 엉뚱한 사람 납치하는 거 아니야? 뵙고 왔는데 딴 사람이야. 공무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장작가님한테 졌는데 너무 환영해준다고 프랑스 노래 틀어놓고 일부러 납치한다고 꽃장을 마스크 아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은 그 뭐고 그 가수고 누구고 그 팩인가 그 가 있잖아요. 가. 좀 닮지 않았어요? 닮았지? 진짜 닮았다 형. 빠빠리 옥태경. 진짜 닮았다.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한 거야. 하나 한번 들어있어. 원료는 유기농 찹쌀, 오리밀로 만든 누룩, 물 딱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는 의미 부여를 했는데 좀 디테일합니다만은 잉어는 다산의 의미인데 좋은 호모가 많이 자라라는 그런 뜻이고 거북이는 무병장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니 뭐 그렇게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 너무 좋은데? 좋아. 쓰기 완제품이 있는데 이런 거 써서 반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만지면 냄새나요. 오, IPA 우와, 냄새. 와. 얘는 좀 더 진하죠. 얘는 바깥에 있어서. 완전 진짜. 와. 와. 아쉽다. 그죠. 걔가 실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술 소맥. 소맥의 도수에 네. 맞추셨다고. 다리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생각하기엔 제가 오늘 지갑니다만은 내가를 사용하면은 거품은 풍부해요. 근데 내가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거품은 살짝 빨리 꺼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에 묻어 있는 탄산감은 있죠. 짜릿하게. 네. 그렇죠. 어떻게 벨기에 맥주 뭐 아, 네. 너무 과찰이신다. 벨기에는 건들지 마요. 독일만 건들게. 네, 독일만 건들게. 맛있는데. 특성을 어느 양종보다 더 끌고 가면서 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없다는 거짓말이지만 정말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되게 처음 겪는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 다 듣고. 정말 나중에 어떻게 시간이 되신다면 술 빚기도 한번 하시면은. 와 재밌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겠다. 뭐. Let's go where the river's taking us.